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이고 예뻐. 오, 이 금관화가 이제 얘 벌어졌다. 씨가 이렇게 맺혀요. 어머나. 요 씨 됐다. 씨 따야 되겠다. 금관화가 이렇게 씨가 벌써 이렇게 맺혀지고 있어요. 어머나. 요렇게 지금 따면 될 듯합니다. 따야겠어요. 이렇게 씨를 받았어요. 씨를 이렇게 잘랐어요. 얘네들이 꽃은 이렇게 아주 잔잔하게 생겨가지고 씨가 신기합니다. 이렇게 씨가 이렇게 커요. 이것도 여러분께 나눔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여전히 예쁘게 피어지는 금관화. 이런 씨 때문에 또 얘네들이 꽃이 좀 덜 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받으면 꽃을 봐야 되겠어요. 아우 정말 예쁘죠. 꽃이 이제 한참 피려고 몽울이 잡혀 있기도 하고. 진짜 꽃에 비해서 씨방이 큰 게 너무 신기해요. 아마 요게 한 줄기에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아무튼 신기합니다. 잘 받아볼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롱분에다가 지금 백냥을 이렇게 심어놨는데 아마 거기에 얘가 자금성 아이가 하나 있었나봐요. 씨앗이 있었는지 이거 심을 때는 못 봤는데 여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얘가 자금성 하나가 이렇게 또 여기서 더부살이 하면서 요 롱분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얘는 초화보다는 꽃이 작기는 해요. 근데 얘는 3시가 돼야 진짜 꽃이 피고 이렇게 초화와 요런 아이들은 한 2시 정도 되면 오후에 꽃이 피거든요. 얘가 꽃이 지고 씨가 맺히고 그러면서도 제가 이거 줄기를 안 잘라주잖아요. 요 아이는 잘라주면 안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얘도 초화도 그렇고 이렇게 요 자금성도 요 줄기를 그냥 놔둬야 돼요. 이걸 놔둬야 꽃이 계속 피고 지고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아이고 풀을 뽑아줬는데 또 풀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가 많이 오니까 풀 잡초는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화와 이제 오후 한 2시 정도 되면 이 아이들이 꽃이 펴요. 아직은 아직 안 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꽃을 계속 보면서 이거 줄기 조금 지저분한 것 같지만 꽃이 이렇게 계속 피어지니까 꽃이 피면 정말 예쁘거든요. 이 아이는 초아 정말 사랑스러운 초아랍니다. 아유 꽃이 핀 모습을 보여드리면 더 좋으련만 지금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아침에는 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저녁 때 혹시라도 저녁에 오면 피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때나 본답니다. 아주 몸값을 하는 초아랍니다. 어머나 요거 다알리아. 어우 노란색 꽃이 피었어요. 어머나. 얘가 근데 왜 뒤를 돌아보고 있지? 나 얼굴 좀 보여줘봐. 요렇게 은하의 정원님 보니까 노란색도 있고 하던데 없어서 나는 왜 노란색이 없지? 없나보다 했는데 요렇게 노란색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다알리아 진짜 너무 예쁘죠. 얘네들이 키는 크지는 않아요. 미니종인가봐요. 키는 크지는 않는데 꽃 색깔만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얘랑 다르거든요. 얘랑 꽃 색깔이 다른데 영상에는 똑같이 아니다 똑같은 애네. 얘가 근데 더 진하게 이제 피기 시작하니까 꽃 색깔이 더 진하게 보이는가 봅니다. 요 아이보다 요런 아이들은 지금 피어 좀 더 많이 피어서 색감이 연한가 봐요. 아이고 요거 보세요. 이거 톱풀 빨간색 얘 이제 먼저 피던 거 잘라줬더니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서 여기 또 꽃이 계속 피어져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키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요 다알리아도 좀 그렇게 큰 아이가 아닌데 그 아이보다 더 작아요. 이렇게 다알리아도 지금 큰 아이가 아닌데 톱풀도 나지막하게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거 노란색 외성종은 모르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순이 있기는 한데 뿌리는 살아있는 건지 꽃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런지 이런 상태입니다. 인디언 벨도 이렇게 깨어나서 얘가 월동하고 이제 얘는 그대로 놔뒀어요. 제가 화분을 건들지도 않고 이거는 이제 온대로 그냥 겨울을 놨어요. 겨울 나고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데 화분이 너무 비좁은가 봐요. 얘를 넓은 데로 심어줘야 되려나 봐요. 그냥 놔뒀더니 아주 복잡복잡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새로 올라온 아이들은 요 먼저 나온 요 아이들 때문에 제대로 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인디언 베리입니다. 요 아이도 꽃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여기 보세요. 제가 팝콘도 저렇게 심어줬는데 다시 심었는데 제가 비 안 맞았거든요. 요 그늘막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팝콘이 아무튼 이상해요. 근데 요거 아가파선스는 제가 얘가 월동이 되니 안 되니 그래서 일단 요 하나는 여기 심어져 있거든요. 여기 얘도 이제 한번 또 옮겨온 거라서 그래서 여기 땅에서 이렇게 크고 있고 이렇게 화분에 담아봤어요. 왜냐면 월동이 혹시 안 되면 다 잃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집으로 데려가도 되니까 안으로 들여놔도 되니까 여기다 심었어요. 화분에다가. 그리고 요거 보세요. 아유 예쁘죠. 연화바이설. 아우 요것도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근데 저 연화바이설을 몇 번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아주 요거 비 안 맞히고 여기 그늘막에서, 그러니까 그늘막이 아예 비가 안 내린 건 아니에요. 이런 망이 있기 때문에 비가 조금씩 간간이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화분, 요거 토종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분이거든요. 그 화분에다 이렇게 담아서 요거 한 포트 심은 건데 처음에 얘를 데려왔는데 얘가 또 끊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상하다. 또 달팽이가 끊나?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토양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요런 걸 그냥 올려놨어요. 요런 거 잘라진 아이들.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 요렇게 가지도 그렇고 요런 순이, 요런 순들이 잘라지고 그래서 그냥 요렇게 옆에 그냥 놨더니 얘네들이 다 모체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 화분에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연화바이설 진짜 너무 예쁘게 키우고 싶은데 얘를 계속 실패를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성공을 하는가 봅니다. 여기 바이솔 요 토둥이네 흙에다가 용토 조금 살짝 용토가 섞인 밭흙인가 밭흙에 이제 섞여진 그 흙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토둥이네 흙에다가 같이 배합해서 이렇게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이쁘게 잘 크고 있어요. 정말 예쁘죠. 연화바이설 진짜 매력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돌화분도 이것도 한 뼘이 넘어요. 한 뼘이 넘는 그 크기에 이렇게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기는 바이솔인데 얘가 비 한번 맞았거든요. 그래서 비 온 다음에 제가 일일이 들여놔서 가난한 아이는 갖고 아무튼 지금 그래도 괜찮아요. 나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 하엽을 좀 떼줘야 되는데 지금은 뭐 얘한테 뭐 어떻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비를 피해서 여기다 이렇게 놔줬어요. 아 연화바이솔 너무 예뻐요. 진짜 도 이렇게 많이 갔어요. 은엽, 가자니아 이런 아이들 여기서 다 살지를 못했어요. 다 갔는데 이 아이는 아주 짱짱하게 있으면서 꽃이 피어지네요. 꽃이 정말 예쁘죠. 이런 색깔을 하고 있는 가자니아. 이거는 은엽인 것 같은데 은엽인가? 아무튼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았고 데모르도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있고. 지금 빨간색 그 특이한 애 겹이랑 걔는 같고 요거 흰색 요것도 한창 꽃이 피어졌는데요. 요 아이도 되게 짱짱하게 잘 있어요. 지금 꽃이 한 차례 피고 이제 졌으니까 이제 또 여기 요런 아이들 이렇게 잘라주면 또 꽃이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을 계속 보여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겹 흰색 겹 데모르입니다. 요 풍차 데모르는 인제서 피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근데 흰색은 아직 안 폈는데 여기도 꽃대 올라오고 있어요. 요 아이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풍차 데모루. 요거는 애기지손이 요거는 애기지손이거든요. 애기지손이도 계속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씨앗 이렇게 맺고 있어서 요걸 또 잘라주면 꽃이 또 계속 올라오거든요. 근데 얘는 애기지손이고 얘는 백산 풍로초예요. 꽃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백산 풍로초는 확실히 꽃이 풍로초 꽃 같잖아요. 그죠? 좀 달라요. 저는 똑같은 줄 알았는데 꽃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요런 풍로초, 백산 풍로초, 애기 지손이 요런 아이들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얘네들은 추위에도 강하고 월동도 진짜 잘 되고 꽃도 피어주면 엄청 많이 아주 풍성하게 피어주는 아주 매력 있는 요런 아이들은 진짜 누구나 다 키워보실만 해요. 이런 거. 요거는 이제 자엽 지손인데 아직 꽃을 못 봤어요. 심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요런 꼬리풀도 요런 아이들도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키가 크지 않고 꽃이 또 이렇게 한 차례 폈으니까 또 지는 아이 또 잘라주면 꽃은 계속 올라와요. 여기 보세요. 꽃이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 꽃대가 이렇게. 이것도 아주 매력 있습니다. 꼬리풀. 오늘은 아주 작은 아이들 한번 추천드려 보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들 요거 꼬리풀. 요거는 이제 요거랑 이제 보라색 있는데 보라색은 아직 되게 적어요. 얘도 잘라주면 이렇게 꽃이 올라온답니다. 아이고 와인컵 지손이 아유 얘도 이쁘잖아요. 요런 아이들도 아유 요 삽목을 좀 해주든지 해야지. 세상에 요 보세요. 꽃이 계속 이렇게 맺혀 있어요. 꽃이 계속 피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매력 있는 요 한 대 모아 볼까요? 줄기를 한 근대 모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로 와봐라. 이렇게 줄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사방팔방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 줄기를 좀 잘라서 새순 이렇게 올라오면 얘를 아주 풍성하게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새순이 나올 수 있도록 요거 줄기를 잘라서 딴 데다가 삽목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얘를 밥을 풍성하게, 지금 여기에는 밥이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밥을 좀 풍성하게 키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요거 삽목을 좀 해야 되겠어요. 예뻐. 아이고 미안해라. 땅에 처박혔어. 와인컵 지손이 진짜 예쁘죠. 이렇게 아우 색깔도 예쁘죠. 모양도 예쁘고 와인컵 지손이 정말 매력이 있답니다. 아주 파래 나의